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6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12장까지가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서 소개하시는데 그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신 그것 때문에 유대인과 숨없는 싸움이 벌어지죠. 또 니고데모는 누구냐고 찾아왔는데 나는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뱀처럼 십자가 들리리라. 그 예수님은 내가 들려야 많은 사람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사람이 어떤 목사가 들려야 어떤 전도자가 들려야 어떤 설교자가 들려야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아무개가 들리면 유명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현대에 일어난 현장들은요 아무개 목사가 설교를 잘한대 그러고 몰려갔다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갔다가 마귀는요 그 목사 하나만 넘어뜨리면 돼요. 그 사람만 꽈당 자빠지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했던 수십만 명을 자동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영국 목사님 얘기를 저희 저도 지금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스코틀랜드 목사님 어느 귀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번주에 잔뜩 기대려고 왔는데 이번주에는 어떻게 똑같은 목사님인데 별로 아니 제가 진짜 궁금했는데 왜 제가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부인이 지난주에 예수님 만나러 왔다 예수님 만나고 오늘은 이 목사 만나러 왔다 이 목사를 만난 거 아니냐고 날 만나러 왔으니까 오늘 나 만난 거지 예수님 못 만나고 아멘. 이게 요즘 참 현대인들의 문제.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예수님만 들리시면 되는데 목사님 예수님만 들으면 되는데 자꾸 아무개가 설교 잘해. 그 목사는 진짜 설교 잘해. 그 목사들이 자꾸 들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참 목사도 많고 설교자도 많고 설교들도 다 잘하는데 예수님이 들려야 될 시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제 6장의 내용은 다시 이제 예수님 내사를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온 참 떡이다 양식이다 또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참된 음료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12장까지의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처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기적과 가르친 여러 설교, 심지어는 교훈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왜 내가 이 복음서를 다시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는지를 내가 좀 당신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오셨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제일 친하게 찐덕찐덕 붙어서 늘 그 품에 의지하고 누울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을 제일 자주, 제일 많이, 제일 정확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진짜 그 얘기를 다시 들려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공부하면서부터 작년 10월 달에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딱 1년이 돼가는데 영지주의가 그게 설쳤다. 벌써 요한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기독교에 벌써 최고의 위기가 닥쳤는데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퍼져 들어왔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그리고 모든 이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참신앙은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게 참신앙. 근데 영지주의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건 아니고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처럼 그냥 나타나기만 했다. 그래서 어려운 한 분은 현현했다. 이렇게. 옛날에 그러신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네. 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있을 때 거기에 인자가 그러니까 나타나신데 그때는 예수님이 모습으로 그냥 잠깐 입고 나타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실 때는 진짜 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야 우리가 니네 엄마를 아는데 니네 엄마가 너 요만할 때 우리 동네 대륙을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요만할 때 갈릴리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그 부모가 들어올 때 요만한 아장아장 걷는 꼬마가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그때부터 봤는데 너를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는가? 진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영지주님 아니라고 어떻게 참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오셨겠느냐? 그냥 우리가 봐야 되니까 볼 대상이 필요하니까 눈앞에 그냥 육신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시기만 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진짜 육체를 입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면 견디지 못할 건데 예수님은 사실은 육체는 없었다 이거예요. 육체는 없었다. 그분이 그렇게 고통당한 게 아니다. 결국은 그 얘기로 십자가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는 어차피. 마귀가 원하는 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그 공로로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 영지주라는 건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spiritual knowledge, spiritual wisdom을 강조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좀 영적 knowledge가 있는 사람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안 돼. 어차피 너희들은 안 되니까 마음껏 먹고 놀고 괜찮아. 그런 거야 어차피. 아무나 천국을 가겠냔 말이야. 천국을 아무나 가겠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나 진짜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서 가는 거지. 그건 선악과를 다시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악과 먹고서 망한 사람 보고 선악과 먹으라 그런 거. 알아서 가지 않고 믿으면 갑니다. 깨달아서 가는 게 예수님 만나고 믿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그 영지주의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왜 계속 제가 여기다 치는 고기 내 살을 먹어라 살을 먹어라 아니 우리 보고 먹으라는데 살이 진짜가 아니면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그 살을 어떻게 먹냐면 우리는 공깃밥을 먹습니까? 공깃밥? 네, 우리 아버님 옛날에 저기 시내 나갔다 오시면 목사님들 만나면 또 잘 대접받을 때가 많잖아요. 뭐 오늘 뭐 어디 가서 뭐 잡수고 오셨다 이러면 우리 큰 누나가 꼭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아바이 동기는 우리는 막 집에서 막 된장국에 막 김치 쪽대가 먹는데 혼자 가서 이렇게 맨날 맛있는 건 아버지만 잡수고 오시냐고? 그럼 아버지가 아니 혼자 먹지 않고 나도 뭐 들고 왔어. 뭔데요? 당나귀 하품 말린 거 갖고 왔어 먹어. 안개 말린 빵 들고 와서 먹어. 하여튼 말과는 못하면 내가 우리 문화는 학교 선생이고 아버지 목사인데 선생이 목사를 이기겠어. 말로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이 살을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한 고통도 우연 참된 고통이고 그 살이 찢겨지심으로 찢어진 살을 우리에게 떼어서 주면서 먹으라 그러시고 그 흘려진 피가 진짜 피 따끈따끈한 피고 빨간 피니까 우리 보고 맛이라 그런 거지. 이게 진짜 살이 있진 않는데 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만 했다면 공갈빵 먹으라는 거잖아요. 공기 만드는 빵 먹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영지주의가 하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요한이 야 웃기지 마라 우리 집은 진짜 살을 가지고 오셔서 이 살을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12장 44절부터 50절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그 앞에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막 논쟁과 막 유대인들과 그 치고받고 하는 그런 영적 막 수 없는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가서 다시 정리한 게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우리 한번 읽죠. 네, 같이 읽읍시다. 뭐.
있는 건 시간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또 그를 소개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써머리를 할 거예요. 요약 정리를 해준 게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을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여기까지 들으면 심판 안 하실 것처럼 보이신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어찌하든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초청하러 오셨다. 그래서 찾아갔고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네. 근데 심판 안 하는 게 아니고 심판합니다.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랬어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리고 한번 그 얘기를 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인가? 갑자기 제가 장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12장 50절인데 그 거기에 있네요. 예, 거기까지 가면 될 걸 그랬네요.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라. 그래서 보내셔서 뭐라 하냐면 그분이 당신이 명령하는 얘기를 내가 받아서 너에게 명령했으니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아들이 나를 통하여 대신 전하게 하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영이요 생명이라니까. 난 왜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는 얘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43절까지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44절부터 50절까지는 그것을 그냥 총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짧은 한 6절 소개다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고별설교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부터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데까지 한 10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10시간 후에 예수님 처형당하세요.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일을 준비시키고 그 일을 설명하면서 고별설교를 하시죠. 13장. 그러니 13장 뒷부분부터는 바로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 대신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게 13장 끝부분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성령론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마 나중에 조금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18장은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고 19장 처형당하시고 20장 부활하시고 21장의 마지막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가 4분의 3은 왔단 말이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6장으로 돌아가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왜 12장 50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니 이건 영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희들은
받고 믿어서 영이요 생명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렇게 먹을 게 풍부해졌는데도 이제는 먹을 게 풍부해지면 인류가 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스럽게 공존할 줄 알지. 왜? 식량의 문제가 더 이상 인류를 위협하지 않아. 워낙에 식량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지구 인구가 100년 동안 4배로 늘었어요. 20억이 80억 되세요. 대한민국이 2천만 명이 8천만 명이 됐다고. 100년 만에 8천만 명이 됐다. 2천만 우리 동포 그게 100년 전인데 100년 만에 8천만으로 늘었어요. 사실 전 세계 흩어진 사람 하면 9천만 거의 1억 될 거예요. 다 찾아보면. 남북한에 사는 사람만 8천만이 넘어요. 세계 인구가 4배가 됐는데도요. 더 잘 먹고 있어요. 그만큼 식량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물론 뭐 농약도 치고 비료도 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뭐 기계로 막 하고 또 품종 개량하고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서 막 수확이 잘 되도록 해갖고 하여튼 엄청난 양의 음식이 나와갖고 사람들이 다 잘 먹어서 이렇게 요새는 다 잘 먹어서 그래.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 칼로리 적은 거 먹자, 살 안 찌는 거 먹자, 글루텐 없는 거 먹자 했는데 글루텐 없는 게 맛은 없더라고. 살 찌는 게 맛이 있지. 네. 근데 이제 먹는 거 갖고 옛날엔 빵의 전쟁이었거든. 빵의 전쟁, 떡의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쩐의 돈의 전쟁이지. 그러니까 먹을 게 충분한데도 사람이 여전히 욕심을 내고 아니 온 인류가 배불르게 먹을 만큼 양식이 생산되는데도 쳐들어가고 뺏어오고 훔쳐오고. 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17절 저희가 이제 새벽에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를 좀 읽고 마칠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제가 2주 연속 새벽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나눴는데 15절부터 읽어야 사실 그 문맥의 뜻이 명확해지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왜? 이는 왜냐하면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동일한 요한사도잖아요. 요한사도에만 이런 말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을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은 요한사도만 이 말을 했다.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요한이 초대교회 한 4, 50년 동안 막 온 세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 대륙으로 여러 나라로 도시들로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방신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고린도에 수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막 기독교가 확 팽창해 나가고 있었는데 무서운 박해를 버티면서도 교회가 그것들에 대해서 환란을 당해도 물러가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오히려 로마를 압박하고 있는 이 시절인데 사도바울이 얼마 전까지 황제 근위대를 막 전도를 해갖고 지금 황제 궁에 예수쟁이가 막 늘어나고 있는 판인데 갑자기 영지주의의 물결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막 몰려들어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거짓 선지자,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도 있고 니골라당도 있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상황인데 그러고서 보니까 야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의 정욕 가짜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다.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들로 변해요. 분명히 성령 받았는데 아멘 초대교회 성도 중에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99%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 안 받고 무슨 맨정신으로 그 로마의 무서운 박해를 이겨내고 그 무시무시한 칼날 앞에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성령 세례 안 받고 어떻게 버텼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한 사람들이 점점 사람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영지주의가 들어오니까 막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교만하게 만들고 왜 지식을 자꾸 영적인 지식을 자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자랑하고 체험 자랑하면서 마저 그래야 돼. 더 신령한 체험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만 천국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구원받는 건요,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순간 천국 가는 거였거든요. 성령 체험 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신 거지. 그 예수를 높이라고 주신 거지. 예수 믿는 순간 성령 체험 못해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도 그래도 천국 간 사람이 있고 감독교회도 정도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방해하고 막 오순절파를 그렇게 싫어하는 침례교회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방언한 교회에서 쫓겨나는데 그래도 거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할렐루야. 그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을 탁 속이는 거예요. 성령 받고 더 신령한 체험해야 천국 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거의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 이런 무시무시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도로서 사는데 능력으로 살고, 아멘. 기쁨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는데 오히려 더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예수님은 그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성령 99.99%가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은사를 체험하고 막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교묘하게 속여갖고는 그 다음부터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세상으로 쫓아 세상이 너희들을 그렇게 속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절을 며칠 동안 나눴죠. 이 세상도 지나가고 아멘. 이 세상의 정도도 지나가고 마귀 죄가 너희를 노리는 그것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면 그것도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게 하나님. 너 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너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12절.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궁창의 별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을 예수 믿게 하도록 전도하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스타가 되고 이건 두 개밖에 없어요. 유스 미드 미션이요. 우리 유스 미드 미션을 시작한 우리 저기 랄프 로렌이에요.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유스 미드 미션을 시작하고 지금 60년 정도 지났는데 60년 동안 내건 슬로건이 너무나 많대. To know him, 예수를 알고 him 그리고 대문자로 To know him and to let him make him known, 그죠? 예.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라. 뭐 알려라, 그런 거죠. 예수를 네가 알고, 구원받고, 예수를 알려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복잡한 티칭이 없어요. 너무 심플해, 너무 심플. 그러니까 뚜렷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너 와서 구원받고, 구원받고 나와서 예수 얘기하란 말이야. 너를 구원하신 그분 얘기하란 말이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으니? 그 얘기하면 돼. 그럼 남도 구원받아. 예수 믿었어요.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래 그렇게 남들한테 또 얘기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라고. 그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러 나갔더니 이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별별 놓고 헤매는 어린아이들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팔마른 사람이 막 팔을 올리고 모슬렘들이 말이죠. 니네들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오늘 내가 니네들이 기도해서 이 팔이 올라가면 나 예수 믿을게. 모슬렘이 지금 방글라데시 얘기야. 근데 그 진짜 전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냥 증거하려고 얘기하니까 아 그 무슨 말빨이 먹힙니까?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모슬렘들한테 지금 뭐 뭔 말빨이 먹혀지니까 뭐 그냥 역사가 나타나 표정이 나타나고 하려면 그 예수를 증거하려고 네가 니네들이 기도해서 내 팔이 올라가면 나 예수 믿는다니까. 참 우리는요 어른이 될수록 더 복잡해져갖고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아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면 남을 구원할 때 충분하단 말이지. 아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눈물 주르륵 흘렸더니 난 영성을 벌써 얻었어. 그래서 남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너도 그러면 돼. 자, 이제 육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우리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제가 장례 예배를 집전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안 읽을 방법이 없는 거죠. 부활에 관한 말씀이니까 부활장이다. 근데 이 부활장은 부활장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설명해야 되니까 죽음을 설명해서 삶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되죠. 15장 50절 우리 공을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제가 집에서 조인하신 분을 위해서 구절도 한 번 정도 더 불러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잘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혈과 육이 한마디로 육체라는 거죠. 육식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분명.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더 하죠. 또한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 육신으로 나를 이롭게 했던 거 육체의 연습 뭐 잘 먹고 잘 살았어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산삼을 근으로 갖다가 삶아 먹었어도 그것은 썩은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읽은 대로 여기 도표에 있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너희가 먹는 건 썩는 양식이야.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영생은 얻지 못해.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자기 몸을 보호해도 매일 영양분 있는 것 골고루 다 먹고 비타민 좋다는 것 다 먹고 산삼을 맨날 다려 먹고 철철이 그게 아무리 네 몸의 보양이 되고 실제로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네 몸에 들어가서 썩기는 마찬가지야. 썩는 거. 아멘. 썩는 거. 그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도록 그렇게 바뀌는 법은 없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영이야. 육은 무익하니 너희가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에게 육이야 여전히. 그러나 이것이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처음에서 너희들을 살릴 그 복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을 영원토록 너희가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능력의 말씀을 지금 듣는다는 걸 알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믿고 그대로 하면 영으로 변했다니까. 영으로 변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니까 영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영이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어떻게 육체가 100년, 200년이면 다 썩어져서 막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게 영원한 것을 어떻게 받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동안 이제 질그릇 만든 얘기를 했잖아요. 천도로 구운 것은 질그릇밖에 안 돼. 물이 셉니다. 아니 분명히 유약 발라서요 절대로 깨진 데가 없는데 그래도 물이 새요. 근데 또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가 막혀서 이집트에 가면 쫙 그 질그릇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 질그릇밖에 못 만들어요. 질그릇으로 만드는 항아리 지금도 질그릇으로 항아리 만들고 있어요. 흙을 갖고 개가 가마가 없고 그냥 세게 불 때리는 거예요. 불을 막 떼갖고 그 질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살살 빠져요. 근데 물이 살살 빠지니까 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대. 그래서 좀 마실 때 시원한데요. 물의 온도 조절 기능이 된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담겨있으면 그 뜨거운 사막의 햇볕에 점점 뜨거워져. 나중에 오줌 풀려면 거의 탁 티를 타서도 담아서도 될 만큼 뜨거워질 텐데 안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물이 살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썩어질 질그릇 같은 그렇잖아요. 질그릇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잘 깨집니까? 한번 깨지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어떻게 썩지 않냐 할 것을 유업으로 받겠느냐. 그 핵심이 예수의 말씀이 영이다. 생명이다. 영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바뀌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안 그러면 새 나온다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거기다 담아.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읽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것만 하다가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아니 옛날에는 빵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정말 맨날 굶주려서 뭘 먹을까 걱정하고 조금 추수 때가 되면 막 도적대들이 오는데 막 북방에서 막 기마민족이 와서 막 봄부터 갖고 오는 곡식을 다 뺏어가니까 막 아 그쪽도 뭐 좀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왔겠어요? 1,000마일, 2,000마일 말을 타고 얼마나 굶주리면 왔겠어요? 그걸 뺏으러 뺏기는 놈도 불쌍하고 뺏어가는 놈도 불쌍한 거지. 사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왔지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다고. 근데 뭐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요? 뭐 곡식을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쪽은 가을 추수할 때가 되면 벌써 어느 쪽에서 도둑놈들이나 다 이 걱정하면서 추수하여야 되고 옛날에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미디안 놈들이 올 때 추수 때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 전정 군부가 이거 다 뺏게 우리가 굶어야 되니까 그 포도 사는 포도 즙 내는 틀 속에서 거기서 밀타다가 하고서 얼마나 불쌍한 꼴이냐 말이야. 미디안은 왜 그래? 거긴 광야거든. 거기 곡식 못 키우는 데거든. 거기 곡식 피우냐 어느가 곡식 키우는 어느 나라가 가서 뺏어 와야 되잖아요. 센 애굽은 못 치러 가고 애굽은 지네보다 더 세니까 그러니까 약한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지. 아 뺏어가는 놈도 불쌍하고 뺏기는 놈도 불쌍하니까 늘 인류는 굶주렸으니까 이게 먹는 것에 막 전전긍긍 하는 건데 지금은 말세가 됐어요. 먹는 걱정 안 하게 됐어. 그런데 말세가 돼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우리가 그 시기대가 왔어요.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시대가 와서 빵과 떡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좋은 시절이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그 육신은 어떠냐. 2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또 세 가지를 사랑한대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대요. 또 다른 데는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기 뿐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돈의 신, 맘몬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도 있더라. 근데 주님이 너희들 다 잘 들어. 너희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기면 우상 숭배가
돈의 신은 너희들을 받아들지 말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밀쳐내버려. 그렇잖아.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참으셔도 우상 숭배를 안 잡으시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놈들은 다 쳐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교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떠나서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게 아닌데 교회 멀쩡히 앉아갖고 매주 나와서 예수님 어쩌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린 사람이 그런데 동시에 겸해서 맴몬의 신, 돈의 신을 섬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경험하신 겁니다. 너 여호와 신을 섬기는 이 유대교를 떠나면 죽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해서 돈의 신을 섬기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놔둘 줄 압니다. 그걸 참을 줄 아십니다. 근데 말세 고통하는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돈이야. 입만 열면 돈이고 생각이 돈에 가득 차있고 돈을 벌어도 더 벌으려는 생각하지 돈을 벌어서 이 정도 벌었으면 됐네. 내가 올챙이죠 생각하면 지금은 갑부로 사는 거네. 옛날에 보릿고개 넘어가고 제가 버스비를 아끼려고 30정거장, 40정거장, 50정 그 회수권 한 장 값이 없어갖고 50정거장 벌어다녔어요. 40정거장 아니 뭐 얼마나 긴지 지금은 상상도 안 가는데 지금은 두 정거장도 못 걸을 것 같은데 한 정거장 할게. 야 택시를 따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그때는 그 회수권 한 장 뭐 얼마 한 150원 했나. 저희 때 한 150원 했어요. 회수권 150원을 아끼려고 그거 세 장 모으면 짜장면 한 그릇값이에요. 350원 짜장면. 그러니까 제가 굶고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는 예, 밥 먹고 짜장면 먹고 걸어가는 게 훨씬 나아. 진짜 그랬어요. 굶고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는 얘 뭐 걸어가더라도 뱃속에 뭘 넣고 걸어가는 게 훨씬 낫더라니까요. 축하하고 회수권 받냐? 회수권 돈으로 바꿔라 해서 바꿔가 짜장면 먹고 걸어가는 거예요. 뭐 날마다 걸으니까 30, 40정거장 걷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눌러 땄다 하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갈비 뭉큼망 30정거장 걸어갔어요. 날마다 걸으니까 그래서 다리 힘이 좋은 거예요. 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차를 타고 그 차도 또 좋은 차를 타고 이제 막 에어컨도 싱싱하고 한동안 맨날 중고차만 탔더니 그놈의 중고차가 여름에 되면 히터만 나오고 겨울 되면 에어컨만 나오고 히터가 툭하고 고장나고 에어컨 겨울에 막 그냥 에어컨밖에 안 나오는 차를 타고 여름에는 히터만 나오는 차. 아 그런 시절도 몇 년 있었는데 미국에 살면서도 그냥 10만, 15만 마일 된 걸 사갖고 20만 마일 넘을 때까지 끌다 보면 뭐 그렇게 되지 뭐 차가 바퀴는 굴러가는데 뭐 에어컨 이런 거 안 나와. 더워도 뭐 창문 내고 질질 땀 흘리면서 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은 그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는 그랬냐. 옛날 시절 생각하면 지금 뭐 용됐지? 용됐어.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고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고 그런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대. 돈을 사랑하는 자는 쾌락도 사랑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은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게 쾌락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쾌락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아무 즐거워할 이유도 없고 뭐 신나는 일도 없어도 내 영이 기뻐서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는 거죠. 그 영적으로 그냥 위에서 부어주신 기쁨이죠. 환경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국 간다고 얘기했더니 백희 사모님 어제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한국 갔다 돌아오시는 날짜를 가르쳐주셔서 날짜를 드린 다음에 근데 왜 그러세요? 뭐 제가 뭐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사모님? 제가 뭐 갖다 드릴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목사님이 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조 목사님 있는 데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걸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민망하기도 하고 참 밤에 그 소식을 체크하고서 제가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요새. 뭐 시원한 일도 없고 뭐.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그래도 주님 주신 위로가 있거든.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육체와 아무 상관없어. 내 몸이 찌뿌다 하든지 말든지.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전부 다 자기 위주. 전부 다 자기 유익.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요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로 이래요. 하나님, give me what I want, when I want, how much I want.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는 거. 근데 믿음은 뭡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준비하신 거 주시면 좋습니다. 주님이 어떤 계획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계획대로 되면 전 기쁩니다. 주님이 준비한 거 주십시오.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요즘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달라 그럴 때 내가 달라는 만큼 빨리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하나님 빨리 내놔. 거기에 주님이 어디고 거기 믿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전 항상 그래요. 내가 달라고 하는 거보다 틀림없이 주님이 좀 더 좋은 걸 준비해놨을 테니까 뭐 내가 달라고 그럴 건 없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뭘 상상하든 뭘 기대하든 그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해놓으셨으니까 주님이 준비한 걸 주세요. 뭐 그게 뭔지 난 몰라도 돼. 아멘. 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설마 그분이 내 수준으로 생각하시겠다면 나보다 더 위에서 더 높으신 분이 더 높게 생각하시고 더 큰 거 주시기. 아버지가 자식이 쉐보레 사달라 그러면요. 아버지도 아예 쉐보레 보다는 요즘은 이런 차가 더 좋대는데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도 애가 사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차 사주라고 해요. 지금 사온 차도 그러거든요. 차경이는 지난번에 탔던 키아 소울 그거 또 사러 간 줄 알았어요. 물론 리즈지만. 제가 봤을 때 야, 타보니까 깡통이야, 깡통.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약해 또.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좀 나은 차를 사야 돼. 자기는 키아 소울을 사는 줄 알고 갔는데 제가 딜러에서 바꿔갖고 한 달에 페이먼트가 한 100불 더 나갑니다. 100불 차이가 난다. 내가 아까 괜찮아 그래서 괜찮은 건 네가 괜찮아. 내가 괜찮지 않아. 그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더 만족스러운 걸 주려고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뭐 째째하게 어떻게든 좀 깎아가고 막 달라는 거 조금 못한 거 주시려고 그러고 애쓰고 계신다는 건 그게 무슨 우리 아버지냐 말이야. 육신의 부모만도 못한 아버지가.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8절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얻을 텐데 꼭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지 사랑을 더하니까. 제가 맨날 그럴 때마다 장학금 면제받았다.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더 좋은 거 주실 건데 기어이 지 이득 챙기다가 주시려고 했던 건 알겠죠?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예,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맨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바리 설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포인트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즉 늘 교회에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 같은 자들은 계속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뭐만 섬겨요? 다만 자기 배만 섬겨. 야 이거는 헬라말이나 유대말이나 한국말이나 다 표현이 똑같아요. 집어삼켰다 그러잖아요. 우리 뇌물을 먹었다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막 꿀꺽 삼켰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삼켰다? 섬겨서 배로 지금 자기 배로. 똑같다니까요. 유대말이나 히브리말이나 헬라말이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스도 우리 주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 배를, 자기 이득,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을 섬기느냐? 이야,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요. 지금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계시록이 쓰여진 것보다 약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한 30년밖에 안 지났을 때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인데도 벌써 교회에 어떤 자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때쯤은 지도자급에 올라온 사람. 이야,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 자기 셀피시한 욕심은 끈질기다. 아,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체험했던 사람들일 거라고요. 구원의 역사도 체험했을 거라고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그걸 다 맛본 사람, 하늘의 신령한 것도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하고 영생의 빛을 비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배를 위하라고 하는 그 마귀의 욕. 야, 그래도 네가 뭘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너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 그래 좀 챙겨놔. 너를 위해서 뭔가 빼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건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자의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그분, 나를 보내신 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전하는데, 우리는 알잖냐,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말씀 자체가 영생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육체를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위협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금 너에게 주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유익은 무익하되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빵을 달라도 내가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매일 그 빵덩어리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무익하되니까 살리지 못한다니까 결국은 썩어서 없어진다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영이야. 너희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는 생명의 말씀인지 알고 들으면, 나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인지 알고 들으면, 그래서 믿고 붙잡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영생을 유업을 얻는 영의 그릇이 여기에 준비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육체의 삶, 육신의 삶. 고린도전서, 제가 이건 그냥 읽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시간이 좀 많이 돼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그게 희한하잖아요. 식물은 배를 위한데 음식이 배로 들어가면 배가 즐거워하잖아요. 배는 식물을 위한데. 아, 그렇죠. 봄부터 키워선 맛있는 곡식으로 빵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든지. 이번에 송편들은 드셨나요? 저희도 누가 보내셔서 요만큼 그냥 진짜 한 세 개씩 만만이라도 봐서 그 뭐 한국에서 뭐 자꾸 뭐 송편 축하합니다 그리고 날라옵니다 그래서, 아니 추석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래 뭐 나 송편 세 개는 먹었어 이렇게 그 오곡 백가가 무르익었는데 먹어주는 배가 없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조금 지나면 썩어버릴 건데.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패하세요. 평생 먹고 살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아득바득하고 난리를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패하세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겠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뭐 없으면 덜 먹고 진짜 없으면 금식하고 할렐루야. 있으면 나눠 먹고 같이 먹고 뭐 감사하게 먹고 즐겁게 먹고 없으면 뭐 그만이야. 제가 요리를 잘하고 또 맛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제가 맛있는 거 찾아 돌아다녀요. 저 절대로 그런 짓 안 해요. 일단 딱 식당에서 줄 서서 안 들어가요. 줄 안 서는 데로 가버리지. 저는 아무리 대단한 데 가서 줄 서서는 안 들어가요. 아주 어려서부터 줄 서면 안 들어가요. 끝까지 안 먹으면 그만이고 안 먹으면 그만이고 그냥 옆에 그냥 파내라고 그래야 되면서 뭐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 된다고. 그까지도 뭐 한 끼인데 뭐 한 끼 잘 먹으나 한 끼 덜 먹으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요? 조금만 지나면 또 한 끼 또 돌아오는데. 아멘.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9절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기 배가 뭐 먹는 빵이 먹는 음식이 날마다 자기 몸을 아무리 보양해도 하나님 폐하시리라. 아멘. 그냥 어느 날 썩어서 무너져 내릴 때는 그 썩어져 무너진 것에 아무런 가치도 아름다움도 없단 말이에요. 생명도 없고 썩어져서 끝나는 것들이에요. 제가 흥분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이 배고파서 빵을 줬고 굶주리, 예수님이 빵 달라고 해서 그 빵 줬습니까? 그냥 보내라는데, 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세가 있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설교 듣다가 배고파서 빵 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주여 저 사람들 배고픈데 빵이라도 줘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다음에 설교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빵 달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들이 계속 내 설교를 따라 사흘 동안 굶주렸는데 지금 집에 가다 잘못하면 기진해서 쓰러져 죽겠다. 우리가 뭐라도 줘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린 걸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들이 기진해서 쓰러지는 걸 민망스럽게 여긴 거예요. 아니 평소에 잘 먹었다면 사흘쯤 굶어도 죽지 않거든요. 평소에 저처럼 제가 사흘 굶었다 죽겠습니까? 30일 굶어도 안 죽어요. 뭐 몸에 쫙 축적된 게 많아서. 우리 현대인 그렇다면 평소에 하도 영양분 있는 걸 고루고루 잘 먹어서 며칠 굶어도 안 죽는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늘 굶주렸던 사람이라 진짜 사흘 굶고 나서 집에 가다 쓰러져 죽을 사람이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빵 달라고 안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 빵 줄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굶주린 걸 보고 민망히 여겨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굶주렸던 주님은 음식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당신의 자녀들이 굶주려갖고 피골이 상접하고 보고 기분 좋으실 리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굶주리면 밥을 주신단 말이죠. 못 먹으면 먹을 걸 마련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그것을 먹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빵만 먹으려고 보니까 썩을 양식을 받아먹고 그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야 이 답답한 친구들아, 그 빵 한 덩어리 몇 개 먹었다고 뭐 인생이 달라지느냐? 썩는 것을 아무리 먹었다고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